경희 비례탄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. 자, 저번 시간에는 이제 암의 여섯 가지 특징적인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. 자, 오늘은 이 암종의 어떤 전이설의 발달 하나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. 자,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암종의 전이설이 있잖아요. 암종의 전이설은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이 암세포설이 있는 거죠. 여러 가지 어떤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로 변해버렸다. 왜? 뭐 유전자의 변이로 이렇게 보는 거죠. 근데 암세포가 혈액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전이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게 이제 암세포의 설의 어떤 전이설입니다. 이게 이제 지금 현대의학을 의학에서의 하나의 정설이죠. 암은 전이가 안 된다? 아닙니다. 반드시 전이가 된다라는 게 암세포설이에요. 왜? 어디로?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. 그래서 빨리 우리가 암 진단 내리게 되면 빨리 수술하자라는 이야기죠. 그러지 않으면 전이가 되니까 그럼 말기 암이 된다. 전이 암이 된다. 더 이상 이제 치료할 수가 없다. 그러니까 너도 나도 빨리 암 진단을 내려서 확진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. 양성 종양이면 어떻게 버텨볼까라고 생각하고요. 하지만 제 입장은 완전히 좀 다릅니다. 양성 종양도 악성 종양이 언제든지 될 수 있고요. 또 악성 종양도 내 몸 잘 관리하면 양성 종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너무 암 전이가 된다라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제 입장에서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저도 이 구강에 그래뉼로마라는 육아종이 생겼습니다. 제 이론대로 적극적으로 치료한 결과 저도 4개월 만에 이 육아종이 다 없어졌어요. 저도 암이 걸리면 저 두렵지 않습니다. 제 방식대로 저는 적극적으로 치료할 겁니다. 여러분도 이 암 전이설을 인정한다라면 금방 두려워집니다. 하지만 암은 전이하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만 가지신다면 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. 암 더 커지기 전에 내가 얼마든지 내 몸을 만들어가면 됩니다. 자, 저의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는 어떤 피부, 점막, 또 조직의 온도가 상승이 되었다.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는 과정 속에서 온도가 상승이 되었다. 그때 표면 장력이 약화가 되고 또 응력이 강해져서 조직의 융기현상, 종기, 종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러다 보면 이거는 암은 절대로 전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신념이고 이론입니다. 자,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 암 전이설은요, 원래 1889년도에 이 스테판 파젯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외과의사입니다. 이분이 시드 앤 소일이라는 암 전이설을 최초로 주장하는 겁니다. 왜 이런 학설이 나왔냐 하면 우리가 암 환자들을 계속 이렇게 해부를 해보니까 다른 환자 죽은 사람에 비해서 이 암 환자분들은 다른 장기에 또 암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테판 파젯이라는 사람은 뭔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. 뭔가 필연의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이 암은 하나의 씨앗이다. 암세포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. 그래서 어떤 토양이 있는 곳은 다 그쪽으로 가서 정착을 해서 성장을 한다라는 개념입니다. 바로 그게 seed and soil이라는 가설을 최초로 주장한 겁니다. 거의 뭐 우리가 120년 전입니까? 그 정도 전에 우리가 주창을 한 거죠.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외에도요, 많은 사람들이 이 암 전이설에 대해서 계속 컴플런스하는 과정 속에서 주장을 합니다. 계속 또 다른 논문이 나오고 또 다른 논문이 계속 나오는 거죠. 제임스 어윙이라는 사람은 1929년도에
전위성의 파종수를 주장하는 거죠. 뭔가 씨앗 뿌리듯이 뭔가 뿌려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이 암세포들은 쫙 퍼진다. 근데 그 퍼지는 과정은 바로 해부학적인 뭔가 요인이 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. 바로 이게 혈관과 이제 림프관을 의미하는 거죠. 해부학적인 뭔가 요인이 있다. 그래서 우리가 쭉 내려오면서 이제 혈관과 림프관을 통해서 암이 전이가 된다라는 이야기고요. 우리가 1990년대 들어오면 유전자적인 관점에서 자꾸 바라봅니다. 뭔가 더 의학 기술이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유전자가 이상한 거죠. 정상적인 세포에 비해서 유전자의 형태가 다른 거죠. 근데 유전자의 형태는 왜 달라지는 거죠? 라고 따져들기 시작하면 말을 못해요. 왜 정상적인 세포와 암세포가 내 몸에 하나로 있는데 왜 암세포는 유전자의 변이가 생겼냐고요. 그냥 유전자의 변이로 암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왜 잘 살고 있는데 왜 그 암 조직에서의 유전자의 변이가 생겼냐라는 겁니다. 저의 이론은 그 암세포로의 온도가 올라갔다. 온도가 올라가면 모든 조직은 변형이 되는 겁니다. 단백질의 변성이 되고 돌연 변이가 되는 겁니다. 그때 유전자의 형태도 달라지는 것입니다. 라는 거예요. 제 주장은. 한번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그게 더 과학적이고 이론적입니다. 그래서 저는 2016년도에 저는 심부 온도의 저하로 암이 발생했다. 그런데 이 암은 심부 온도의 저하는 우리가 어떤 조직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. 그럼 심부 온도입니다.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모공은 다치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. 자, 이게 뭐 자궁이든 간이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. 그때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합니다. 몸에서 열 에너지는 발생하죠. 그럼 이 열 에너지는 구멍, 관절,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이렇게 방출이 되겠죠. 근데 방출은 되는데 모공이 닫혀 있지 않아요? 그럼 열 에너지는 입자와 파의 성격을 지니는 거죠. 바로 그때 이렇게 나가려고 애를 쓸 겁니다. 항시 열 에너지는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흐르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면은 열 에너지가 어느 한 지점에 있어서 이렇게 중첩 교차되는 현상이 벌어지죠. 있는 지점들은 자 이는 그럼 이쪽의 온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? 온도는 올라가겠죠. 곳곳에서 이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, 이 끌어당기는 힘은 약해지고 밀어내는 힘이 세지게 되겠죠. 그때 조직은 이렇게 볼록이 튀어나오는 융기 현상. 자, 이게 지속적으로 증식이 되고 조직 침투를 하게 되면 암종으로 하는데 이 열 에너지의 중첩 교차 현상은 간에서만 생길까요? 장에서는 안 생길까요? 폐에서는 안 생길까요? 내 조직에서는 안 생깁니까?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. 간암 환자는요, 어디까지나 이 심부 온도의 저하는 다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는 다 내려가 있는 겁니다. 그러면 각 기관이나 조직에서의 피부 온도, 모공 다침 현상은 다 생겨버려요. 그러면 뇌 조직이든 폐든 췌장이든 위장이든 다 이러한 열 에너지 중첩 교차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. 생활하다 보면 어느 한쪽으로 열이 많이 쏠릴 때 간암 환자들은 뇌종양이 될 수도 있고요. 폐암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이러한 암종이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전이가 된 게 아니다. 열 에너지 중첩 교차 현상은 그 어떤 기관 조직이든 다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러면 암 환자들은 항시 심부 온도가 낮고 모공은 닫혀져 있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는 그 어떤 조직에서는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기존 암 또 다른 부위의 암
이렇게 계속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전이의 형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. 자, 그렇다면 어떠한 이 다양한 암종도 어떤 형태로든 속의 온도는 올리고 피부 온도는 낮추고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만 시킨다라면 그 어떤 부위에서도 열 에너지 중첩 교차 현상이 사라질 때 표면 장력은 끌어당기는 힘은 강해지고 밀어내는 힘은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간암이든 폐암이든 자궁암이든 동시다발적으로 다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러니까 이 암 전이설 저의 생각으로는 저의 상식으로는 안 맞습니다. 절대로. 아무리 암 환자가 유방암 환자가 간암이 생길지라도 그게 혈관이나 림프관으로 타고 암세포가 전이가 돼서 정착이 된 게 아니라 간 조직에서도 모공이 닫혀서 열 에너지가 중첩 교차될 수도 있는 거고 폐에서도 열 에너지가 중첩 교차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. 자,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나요? 저의 이론은 저 혼자 주장하는 겁니다.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의학자 전문가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저의 이론은 거의 20년 전에 피레토 세라피라는 방식으로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,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제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한 하나의 저의 창작물입니다. 꼭 한 번 더 우리가 공부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상당히 과학적이고 이론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암 전이설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들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암으로부터 더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. 암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. 어떻게 해서든 전략을 짜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암종의 발생 기전 및 모든 궁금증을 가지고 한 번 더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.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